비록 부여의 장수 하백은 뛰어난 무술로 적들을 저지하려 하나 직전 열쇠에 밀려 고리국 장수에게 죽임을 당했었다. 유하는 하백의 유일한 혈육이라 그 마왕은 가엾은 유하를 궁에 들여 키울 적에 서른 모르고 곱게 자란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하가 강에서 넘실넘실 헤엄치고 있는 뒤 갑자기 세상이 칠칠야방 깜깜해지고 하늘에서 웬 여의도가 떨어져 밝은 빛으로 유아를 비춘 것이었다. 놀란 유아 여의주를 가까이 들여다보니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젊은 신령 해모수가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여 난데없이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하늘을 휘휘졌더니 벼락같이 날아와 여의주를 덥석 낚아채 달아나는구나. 며칠 지나 태기가 있더니 처녀인 유아가 알을 낳고 말았다. 이보다 더 개상한 일이 어댓도 있을꼬. 임금님 놀라 해괴망측한 알을 길에 내다 버리는디 짐승들이 먹지도 않음은 물론이요 밟지도 않고 대려 새들이 날아와 품어주기까지 하는구나. 이 광경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냐. 우여곡절 끝에 유아의 품으로 돌아오니 이윽고 그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추모든 것이었다. 어느 날 추모는 왕자들과 어울려져 사냥을 하러 나갔는디 그 활솜씨가 가히 훌륭하자 왕자들의 질투를 받게 되는구나. 추모가 10살이 되던 해 나라에는 큰 홍수가 일었다. 마을이 물에 잠기고 모두 피하기 바쁠 적에 내천에 넘쳐 떠내려가는 노인을 발견한 추모는 성벽 아래 물속에 뛰어들어 그 노인을 구하는구나. 이리하여 백성들의 관심이 온통 추모에게 쏠리자 왕자들은 더욱더 추모를 시기하여 모함을 하는디 나라를 장악하고 왕위를 탐낼 위험한 아이라 왕께 고하여 서쪽 변방에 작은 벼슬을 주어 쫓아내기까지 하는구나. 하지만 유아는 궁에 남아야 했고 멀어져가는 추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었다. 이듬해 나라에는 가뭄이 들기 시작할 적에 몇 달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자 백성들 사이에선 해신이 아들의 처지에 분노하여 비를 멈추겠다는 말이 나돌았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왕실은 난감할 따름이었다. 유아의 간청으로 왕은 못 이긴 척 추모를 궁으로 불러들이기로 하는 뒤 그런데 놀랍게도 추모가 돌아오던 날 해신의 축복과도 같은 비구름이 뒤를 따르며 금수강산 풍년과 같은 단비를 내리는구나. 이리하여 펼쳐지는 얘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추모 열전이라. 이러다 추모가 왕위까지 오르겠는걸요. 형님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럼 어쩌란 거냐? 천자라 하여도 명은 하나이질 않습니까? 뭐라? 하면 없으장기냐? 창밖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미 추모를 해신의 아들로 떠받든 지 오래지 않습니까? 이러다간 형님께 돌아올 왕이마저 빼앗길지 모릅니다. 저까지 게 뭐라고?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형님은 마음만 정하십시오. 추모가 없어지면 저들이 우릴 따를 것 같으냐? 그럼요. 신의 아들이니 승천하였다 하면 그만. 개천제를 지내 그날을 기리면 민심은 쉽게 돌아올 것입니다. 뭐? 형님, 여깁니까? 여기...
여기서 몇 년째 호랑이가 선량한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다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호랑이를 없애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겠군요. 놈의 호랑이를! 내 이놈의 호랑이! 비행기! 주모야! 주모야! 조심해라! 조심해! 저기 서라! 맞았다! 그래? 형님! 형님! 주모야! 도망 못 가게 쫓아라! 네! 쫓아서는 안 돼! 네가 진정 해모수의 아들이라면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해신의 아들이면 뭐해?
라콩 디지토아! 마르시오! 어머, 야! 너! 리저가 불쇼아마! 해놓고 무지한테 그렇게 빵빼! 그저는 릴리프레슬라이 포빅베트라! 잠깐만, 그렇게 할 때! 저기 봐! 해봐, 셰프 캐리머! 양측의 껍데기가 브라이트베이스 브라이트에 하나로 쓴다니 빌베스 다크 네임은 스피어바이스 슈크리 테스팅 캐! 베스타리킨 해주마스 안나라! 대신이 노하셨다. 도망가요 형님. 어서요. 라 배트망 데마시 위. 어? 강조 안 커. 본드 베르 랑 배트망 르꺄드 랑드 베르 몽공병 에한쿠슈. 투알로 바꿔오겠어 누벨 해본 콤비야 루헤요 포르 시크레시온 어서 티브델 그루시엔 야시트 배트만 리코르비에 비에르 우리야 오우 처음 보는 이들은...